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21일, 딱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화면 배경에는 지금 벚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봄이 따뜻한 봄날이 왔고 곳곳에 봄을 알리는 전령사들이 고소식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학정과 폭정, 일방적인 독주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거기에다가 우한 폐렴까지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 장악된 언론을 통해서 마치 우한 폐렴을 아주 잘 관리하고 또 위기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 식으로 왜곡된 보도를 통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더 올라가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국 앞에서는 마스크, 일주일에 마스크 두 장분을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고 있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죽을 맛입니다. 밤잠을 설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판세로 보면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지지도가 더 올라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미래통합당보다 더 높아서 이번 선거가 자칫 또다시 문재인 정권의 학정폭정이 이어지고 또 계속해서 연장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최근의 정치 상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김 대표님과 제가 말하자면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했다가 다시 우리 공화당과 합치면서 자유공화당을 갖다가 다시 한 3주 만에 탈당을 해서 나왔는데요. 많은 분이 우려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환영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말하자면은 그 우리 공화당과 뭐이 뜻이 방법상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랬지. 그분과 뭐 노선을 달리한다거나 그분들과 함께 뭐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데 뜻을 달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 또 격려해주고 있는 그런 방향이고 또한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많은 태극기 국민들 그동안 광장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김문수 전 지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모았던 태극기 국민들이 지금은 집회도 할수 없고 또 예배도 제대로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우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에 지금 국민 여러분들 희망이 봄처럼 잘 피어나는 것으로 기다리시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과연 봄이 오느냐? 봄이 온다고 하지만 봄 같지 않다. 출래 불사춘. 봄이 온다고 하는데 봄 같지 않다. 이런 그 옛말처럼 지금 이 문재인 주사파 독재가 이제 끝나고 봄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서 봄 소식을 기다리는데 다시 서리가 내리고 또 비바람이 치는 이런 걸 보면서 꽃은 희미하고 오히려 눈발이 내리는 이런 전국이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정화원 목사님과 우리 수백만이 작년 10월 혁명 또 8.15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270일 이상을 싸우다가 난데없는 바이러스, 이 중국 공산당 쪽에서 불어오는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사실 청와대에서도 쫓겨나고 이승만 광장에서도 쫓겨나고 예배도 못 보고 이제는 장애 이동 사무소 뒤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조차도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 3차 요구서가 왔죠. 우리 성정림 위원장한테도 왔죠. 네. 네, 우리 다그 정황원 목사님 지금 구속돼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출석 요구서가 계속 와서 출두하라 이렇게 하는데 뭐 폐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저희들이 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은 조원진 대표가 계시는 우리 공화당하고 합당을 해서 태극기 세력의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조원진 대표하고도 합당을 하고 그 다음에 홍문종 의원이 하는 친박신당하고도 합당을 하고 그리고 서울역 시청 앞 광화문 서경석 목사 등 하는 모든 태극기 또 이범 대표가 하는 자유연대 이런 거 다 합쳐서 또 구국동지회나 또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회의 또 고교연합 총 대통합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대연합 대통합을 통해서 4.15 대승리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저는 황교안 대표가 우리를 극우로 생각하고 좌클릭을 계속해서 예. 유승민과 손을 잡고 나중에 박영준과 손을 잡고 심지어는 김종인까지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네네. 좌절이 됐죠. 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뭐 애정자라고 말한다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네네. 이런 분을 또 모셔다가 한다는 것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또 유승민도 탄핵의 주범인데 이거는 출마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중심으로 좌클릭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문재인과 더불어 예. 좌로 그 김정은에게로 시진핑에게로 가져가는 이 흐름은 세계 역사의 큰 흐름하고 정반대의 길이다. 세계 역사의 흐름은 오른쪽으로 지금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아베 그리고 메르켈 뭐 영국 뭐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크롱 다 오른쪽으로 가는 세계적인 큰 흐름하고 정반대로 지금 가는 이런 미래 통합당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지금 자유공화당을 만들어서 했는데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미래 통합당이 실망이 돼서 지나치게 좌클릭 간다 이래서 나왔는데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다.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도 태극기가 정말 제일 중요하냐 아니면은 태극기 아닌 너무 투쟁을 한 3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좀 경직된 그런 딱딱하고 굳은 그리고 편협한 조직이 돼 있는 거냐 네. 이런 점에서 저는 매우 절망하고 또 기존의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 되거나 하여튼 탈당하거나 이런 사람만 모셔다가 비례대표 1, 2, 3, 4, 5번 앞번호를 다 줘버리고 나면 그동안 고생하는 분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면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광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승만 광장, 광화문 이승만 광장 바로 돌아와 보니까 정화원 목사는 또 구속돼서 지금 복중해서 제가 돌아오는 걸 대환영한다 이렇게 환영성명을 했죠. 그런데 저는 뭐 목사님 뭐 그랬습니다. 지난주 가서도 제가 돌아온 것도 없고 뭐 가출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제가 태극기 세력을 대통합을 하려고 나갔다가 광화문에 정황은 목사의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데가 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의 서울역 광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두 번째 큰 데하고 통합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고 제가 좌절하고 다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자유통일당을 제가 도와가지고 기독자유통일당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지금 선거 운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유공화당, 즉 우리공화당, 다시 저희가 나온 다음에 우리공화당이 됐죠. 예. 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과 또 우리공화당의 당원동지 여러분들, 약 35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전국 곳곳에 계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합쳤을 때 박수도 쳐주고 기대도 많이 하셨는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왜 나가느냐, 제 김문수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도 하시고 또 비판도 많이 해주시는데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다 제 부족함 때문에 이런 대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버렸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반드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을 물리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야 되겠다.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되겠다. 이 주사파 바이러스가 정말 중국 공산당 폐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다 함께 손을 잡아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또 우리 정화훈 목사님 또 홍문종 의원님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런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또 황교안 대표까지도 힘을 합쳐서 우리가 문재인 일당을 몰아내는 그런 4.15 총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봄은 오고 있다. 봄 같지 않은 봄이지만 우리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PD께서 질문지에 성창경 위원장은 어디에 계셨다가 지금 오셨나요? 하는 질문을 주셔서 제가 그 짧은 답을 해드리고 네. 특별히 간대 없고요. 네. 대표님하고 같이 나오셔서 지난 그 일요일 날 방송할 때에는 가족과 함께 뭐 약속이 좀 돼 있는 게 있어서 이를테면 제가 입당하고 탈당하는 과정에 저 부처 지방에 계시는 가족이 걱정이 돼서 올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날 좀 모임이 있어서 같이 방송을 못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저희는 그 기독자유통일당에 가서 행사에 잠깐 참석을 했고요. 앞으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의종군 아무 관이나 뭐 자리가 없지만 그러나 우파가 반드시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폭정을 저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 한 석이라도 우파의 의석수를 더 늘리는데 네.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 하는 심정으로 네. 대표님과 함께 돕기로 했고 왜 기독자유당이냐. 기독자유당이 그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모였던 그 세력들의 주축이었고 지금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고 대표님이 잠깐 당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큰 통합을 이루려 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점에 한 3개, 4개의 악재를 만났습니다. 하나는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집회를 못하게 됐고 교회도 예배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둘째는 목사님의 구속입니다. 또 셋째는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태극기를 배제한 그런 메시지여서 깜짝 놀래는 배제하라는 소리는 없었고 하여튼 그런 조합적으로 보면 태극기도 격려를 하라 그러는데 거대 야당 이랬죠. 거대 야당이 태극기를 배제하는 셈이 되어버렸죠. 그걸 보고 아니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배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배제를 했죠. 네, 거대 야당이 배제 예, 예. 그렇게 해서 곤란을 겪었고 또 저희가 당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도 저희는 그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과 그분들 투쟁에 대해서는 찬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한결같이 3년 동안 싸웠던 분이고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가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나와 있던 건데 여전히 그분들에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고 고마웠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것도 기독자유당이 이제 광화문 이를테면 10월 혁명을 일으켰던 그 본체 아닙니까? 네. 그 본체가 여전히 이어내려오는데 지금 이제 오늘 어제 오늘 이 비례대표 후보를 다 완성을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당이 새롭게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뭐 기구 조직이 제대로 완비가 안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던 김 대표님이 들어가시면 이러저러한 당의 전략 전술 또는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도와주시러 가셨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 당의 유튜브라든지 또는 공보 기능
또는 그 브리핑 같은 이런 그 언론 기능을 대변인 뽑힌, 기능 뭐 대변인 기능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기능들을 보태서 네. 기독교 역사에 단 한 석이라도 이 정당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석이 아니라 많은 의석수를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잠깐 부침해서 문재인이가 지금 우한 폐렴을 악용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 잘하고 있다고 해서 선전해가지고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또 금방 돌아와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소식을 알린다면 기독자유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우파들의 표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좋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선에 차명진 의원이 아주 바쁘게 선거운동하면서 우리한테 댓글과 슈퍼챗을 쏴줬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성창경 성창경 우리 저 위원장님 잘하라고.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차명진 의원이 좀 꼭 당선이 돼야 되는데. 아 예예. 예. 저 걱정만 저 지금 이 유튜브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보지 말고 예. 무조건 다니면 선거운동 좀 열심히 해라. 슈퍼챗도 필요 없고 예. 저는 돈이 없어서 장경 의원을 잘 못 도와주거든요. 예. 뭐 성장님 의원도 뭐 별로 돈이 예. 그리고 도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슈퍼챗 쏘지 말고 거기 어떻게 좀 제대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뭐 밥이라도 제대로 좀 사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간에 예. 이 코너에 나와가지고 출연하는 게 사실은 예. 그 김 대표님이 차 의원님을 많이 도와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아 그래서 저는 보니까 뭐 다른 고정순 씨라든 다른 분도 이렇게 슈퍼챗도 쏘고 예. 격려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차명진 의원은 저는 사양합니다. 그래서 부디 좀 이거 보지 말고 우리 그 소사구에 예. 요즘 방역한다고 정신없더라고요. 뭐 돌아다니면서 예, 맞습니다. 아, 방역을 하든지 뭐든지 동네에서 놀아야지 여의도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당선되기 전에는 여의도 오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예. 말고 네. 슈퍼챗도 사양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제가 제일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참 우리 조원진 대표님 네.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현역 의원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도 임명하고 또 국회의원 또 공천도 주고 네. 얼마나 유승민 같은 사람 도움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대구 동구 을 보궐선거 할 때도 가서 며칠 있으면서 그 억지로 당선을 시켰는데 네. 그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조원진 의원은 그래도 마지막 남아가지고 끝까지 지켰었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3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 공화당을 유지를 했잖아요. 예예. 예. 그리고 우리하고 또 통합도 하고 이런데 그러면은 제가 이해 안 가는 거는 아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도 좀 많이 좀 잘 봐주라고 이렇게 한마디 할 만도 안 돼. 맞습니다. 아니 거대 야당 중심으로 하라 이래버리니까 조원진 대표는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태극기 흔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은 했는데 이게 뭐 유영아가 장난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문고리를 잡고 변호사로서 또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무나 못 만나잖아요. 네. 오직 변호사만 면회를 하는데 그중에 유영아 한 사람만이 문고리를 독점하고 딱 그 서울구치소 앞에서 딱 혼자만 면회를 하고 혼자만 편지를 받아 나오는데 그게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 뜻인지 3년 동안 갇혀가지고 일체 접견을 안 하고 유영아를 통해서만 세상 소식을 듣고 유영아를 통해서만 글이 나오다 보니까 예. 저게 진짜 박심인지 아니면 유심이 섞여 들어간 불순물이 섞인 박심인지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 믿겨.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고 그저 참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동안 내내 고생하는 우리 조원진 대표와 태극기 이 세력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각별하게 격렬함 하셨더라면 네네. 지금 얼마나 이 운동이 더 활발하게 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헌신하는 태극기 부대가 힘차게 다시 일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줄지 않았겠냐. 물론 뭐 감옥에 계신 분한테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꿋꿋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김문수를 욕하더라도 김문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떠났지만은 정말 여러분들 희생 헌신하신 그 노고와 또 여러분들 뜨거운 애국심 잊지 않고 제가 항상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따뜻한 연대의 발걸음을 절대 늦추지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김 대표님이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조 의원님도 조 원진 의원님과도 연대도 했고 합당도 했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선 곳인 바로 이 광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이다. 지금 비록 유튜브 앞에 있지만 우리가 선 곳은 광화문 그 10월 혁명이 일어났던 그 기운, 그 마음, 그 다짐 그대로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절박합니다. 지지율에서나 지금 이 상황 전체를 보면 야권이 이겨야 되고 야권이 압승해야 할 정도의 여러 가지 이 정권의 악재가 많았습니다. 조국 사태가 그랬고 송초로 울산시장 사건이 그랬고 여러 가지 지금 13명이나 기소가 됐던 조국 주변의 사람들 뭐 신라젠 사건이나 이런 정권의 비리들은 싹 다 묻혀버리고 오히려 이거 우한 폐렴이 특정 교회 뭐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번졌다 또는 지금 정가원 목사님이 심우했던 장희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뭐 거기 또 공격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압박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하는 행정명령을 잘 했다고. 그래서 새로운 이재명이가 뭐 대권 2위로 부상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언론의 장난질과 선동 그리고 거기 잘 속아 넘어가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아쉽고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다시 이 광화문 광장처럼 모인 이곳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과 호흡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알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이 용산빌딩이라고 이제 자유통일당이 있던 그 건물에서 매주 월수금 같이 기도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했던 기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기현상들은 정말 사람의 이해나 지식으로나 상식으로 이해한다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또 기도 자유통일당이고 해서 앞으로 그 기도 자유통일당에 저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우파 단업, 단결, 단합 된 모습을 강조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 주로 선거에 이제 한 3주 남았는데요. 뭐 어떻게 좀 지원이라 그럴까요? 도움을 주실 것입니까?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의 힘의 원천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1200만 기독교 신자들 그리고 각 교회와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제일 기본적인 힘이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도 목사님 맞으시죠? 네.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도 각 목사님들의 동향, 예. 또 반응, 예. 이런 것 더 잘 아실 거니까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예. 다만 저는 선거를 여러 번 해봤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제가 네 번에서 세 번은 되고 한 번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도지사 선거 두 번 하고 서울시장 선거 한 번 이렇게 해서 그것도 2전 1패. 예. 그래서 총 제가 한 것이 7전 5승 2패. 예. 그래서 선거를 좀 많이 해본 사람인데 저처럼 크고 작은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이 이 기독교 자유통일당에 없어요. 아, 예, 예. 정황훈 목사님도 뭐 선거 이 직접적인 선거는 아니지만은 기독교 자유당을 만들어 가지고 네 번 했는데 네 번 다 한 사람도 당선 못 시켰어요. 네. 그 이번에 다섯 번째 이제 국회의원 선거 기독자 통일당을 해서 하는데 감옥 가버렸으니까. 네. 목사님이 요즘 감옥에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걱정도 하시겠죠. 감옥에서는 뭐 답이 없잖아요. 요즘에 네. 서울구치소에서도요 변호사도 답답하게 감옥에 갇혀 계시는데 그런데 이 밖에 있는 고영일 변호사라는 이 또
당대표, 네네. 기독자회당 당대표도 뭐 이분도 선거 경험이 전혀 없어요. 네. 그냥 변호사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대위원장 김승규 장로님. 김승규 장로님은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또 국가정보원장도 하셨는데 다 노무현 대통령 때 했어요. 네네. 근데 이분은 정말 뜨거운 애국심으로 네. 이 빨갱이들을 잡아내야 되겠다. 네.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시다가 그동안에는 그냥 법무법인의 그 로고스 이런 걸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나라가 너무 적화 통일되기 직전이다. 이 빨갱이들이 너무 설친다. 청와대도 빨갱이가 꽉 차고 법조계도 물론이고 여의도 국회도 전부 빨갱이들이 너무 많다. 네. 이 빨갱이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연세가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서서 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예. 김석희 장관님. 예, 예. 저기 지금 사진 나왔죠? 예. 저분은 전혀 말씀도 조용조용하게 하시고 예. 절대로 정치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예. 정말 이 법조인이고 또 장관도 하시고 법무장관하고 조용한 장로십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하다가 이번에 야, 이 도저히 나라를 이렇게 적화시킬 수는 없지 않냐. 예. 그러니까 빨갱이는 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이번에 비례대표 2번을 맡고 예. 선대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근데 저분도 선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분 형님은 물론 예. 광양, 전라남도 광양에서 예. 국회의원 한번 하셨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렇죠. 형님은 했지만 본인은, 본인은 선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참 어렵게 이번에 빨갱이 잡으려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강국하게 고영일 대표와 또 이 김승규 선대위원장 자기들 선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도와달라. 정화원 목사님도 뭐 잘 돌아왔는데 좀 어떻게 도와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봐서 또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과 또 청교도 영성수련은 훈련원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함기총에 있는 목사님들 또 교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김문수 아, 그 선거 경험 많은 사람이 좀 도와주라. 네네. 이렇게 강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빨갱이 잡는데 이 예. 악령을 잡는 데는 그래도 성령밖에 없지 않느냐. 예. 빨갱이 잡는 거는 한국 교회와 교회가 나서고 또 생각이 있는 분들이 나서서 잡아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저 혼자 도우기 해서 어려워서 우리 성장경 위원장님이 언론 또 KBS 오래 계시니까 언론 제일 잘하시고 또 가장 목사님으로서 성령이 아주 충만하신 분이니까 아이고, 별 말씀. 이렇게 힘을 합쳐 가면 안 되겠나 이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또 선거 전문가 여러분 이 기독교 자유통일당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맞습니다. 이 주사파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깜깜하게 지금 흑암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어두운 밤을 밝혀줄 수 있는 작은 촛불 한 자루 예. 이것이 바로 이 등불 하나가 기독교자 통일당이 안 되겠느냐 국회 예. 저 300명 중에 몇 명이라도 지금 국회로 보내야 그래도 국회가 깜깜해지지 않고 밝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의도 썩었다 썩었다 부패했다 이러는데 그 아무리 타다면 뭡니까 부패한 곳에는 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기독교 자유통일당 여기에 많은 선거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 가운데서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분들 전부 모이셔가지고 이 기독교 통일당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나. 우리 둘도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돕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방금 우리 또 댓글에 보니까 대표님이 많이 야유셨어요 하는 글이 있어요. 저는 배가 나와가지고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니, 요즘에 대표님이 뭐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 힘든 시간 예. 뭐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만 예.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았던 분들하고 잠시 또 헤어지는 것도 말을 다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가슴에 아픈 상처도 있고 예.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쫓아서 뭐 우리의 영달을 위해서 그래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돌아섰다는, 갔다는 표현도 어울리지가 않고 다시 되돌아왔다는 것도 아니다. 같이 크게 한번 뭉쳐보려고 했는데 조금 다른 뜻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 달란트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있어서 그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전에 제가 기독자회도 가봤더니 역시 아마추어들입니다. 뭐 저도 정치를 처음 이제 입문하는 사람으로서 예. 봤는데 뭐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마이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에 플랜카드는 어떻게 부셔야 되는지 뭐 우왕좌왕 사실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만 가만히 있던 지금 기독자유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보시면 멀리 알려진 분 한두 명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분들이 이제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기도 현장에서 또 광야 현장에서 싸우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던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기입했던 정당들 가운데는 유명한 분들 또 뭐 관록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기독 정당에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만큼 신선한 정당이고 그만큼 참신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때묻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정치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어설픈 것 같고 그동안 네 번 정화원 목사님 중심에서 네 번 도전했지만 한 번도 국회의원을 배출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네. 이 악령에 의한 이 주사파라는 게 악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악령으로 적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 악령을 쫓아내는 데는 그래도 기독교 자유통일당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정치가 썩었다 썩었다 하는데 이 썩은 것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소금이 필요하지 않냐. 네. 소금이 많지는 않더라도 소금 한 줌은 이 여의도에 정말 국회에다가 좀 뿌려주셔야 네. 이 부패라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여의도에 빛과 소금을 촛불 한 자루와 소금 한 주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1200만 성도 여러분들께서 꼭 국회에 촛불 한 자루와 소금 한 주먹은 꼭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성정치인들처럼 뭐가 이렇게 막 힐나는 수사가 아니라 촛불과 소금, 빛과 소금으로 정치를 하시겠다는 김 대표님. 그래서 저는 옆에 다니시지만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긴 정치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여의도 정치 바닥에 크게 오염되지 아니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환호할 정도의 이런 재중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도 본인이 자기 절제, 자기 관리 철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이런 정치가 이제 우리 신인 정치들에게 많이 물려져서 이제 여의도가 달라지는 것, 이렇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 정치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부패, 기독권, 뭐 이런 술수, 이건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도 바꾸고 나라도 변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려면 기독자유당 같은 데서 새로운 분들, 새로운 신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쉽고 부족한 것들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고쳐가는 거지. 뭐 갑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폐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닌 새로운 정치 바람도 불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기독교라는 정당의 이름부터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사실 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 기독자가 붙은 뭐 독일이나 유럽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데 독일이 특히 기독교 사회당, 예.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예. 예, 뭐 독일이 기독교 안 붙은 당이 오히려 없죠. 없을 정도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특정 정당의 종교 단체가 붙으면 이 배타적인 성격이 예. 또 강해서 야 거기 뭐 되겠냐? 예. 특정 종교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기독교,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이 정신으로서 대한민국을 널리 또 깨끗하게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입각해서 더욱더 정치를 깨끗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있고요. 원래 대한민국 이 재헌의회가 출발할 때도 이은영 당시 목사님이 먼저 기도를 했던 기도로 시작했던 이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종교는 달랐지만 한 군데 모여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 정광훈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또 다 일어나서 아멘 했던 네. 그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되찾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잘한 걸로 둔갑이 되어버려가지고 표가 거꾸로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50%까지 올라갔고 또 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떨어지고 네. 그죠? 거기 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더 높아진 이런 상황을 볼 때 야, 이 한 3주 남겨두고 이걸 바꿀 수가 있을까? 자, 이번 선거에 지게 되면 자칫 이 우리가 패스트트랙에서 본 것처럼 몇 가지 조항만 바꾸거나 방망이를 잘못 두들면 개헌도 되고 또 체조도 바꿀 수 있는 그죠 여러 가지 뭐 이런 장치들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당 또 이겨버리면은 이거는 가속 페달을 밟게 됩니다. 네네. 문재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7년 5월 달에 일단은 집권했기 때문에 벌써 2년 10개월이 됐습니다. 지금 2년 10개월, 3월이니까요. 네. 2년 10개월 되는데 남은 시간이 사실 2년 2개월밖에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지금 내리막길로 내려왔는데 또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잡으면 돈을 뿌리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언론이 또 여기에 상당히 위기시니까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이 돼가 오히려 다 죽어가던 문재인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더듬소를 많이 뜨다 보니까 예. 어려워졌는데 특히 정황훈 목사님 지금 구속돼 있고 또 이승만 광장과 서울역 태극기는 전부 다 집회금지 또 예배금지 예. 이래 되니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문재인이 과반수를 다시 넘었다고 할 때는 바로 개헌에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모든 언론이 또 이 완전히 좌측으로 더 KBS를 비롯해서 네, 네. 더 길을 받아가지고 네. 지금 문바 언론이라고 하죠. 문바 네. 문비어천가 모든 언론이 또 그리 붙고 모든 그 법원 또 입법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 가면서 이 상권 분립은 고사하고 이번에 부정선거도 또 많이 있을 거로 보잖아요.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바로 좌클릭이 많이 돼가지고 저 김정은이 또 기고만장할 것이고 중국 시진핑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뭐 모두가 다 멀어지면서 나라 자체가 적화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표를 한 표 똑바로 행사해서 절대 민주당은 빼고 그렇죠? 네네. 이게 선거법 위반 됩니까? 민주당은 빼고 민주당만 빼고 민주당만 빼고 이 선거법 위반 됩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만 빼고 하는 그 글이 있지만은 신문에 칼럼 있었죠. 네, 그 칼럼처럼 정말 이렇게 가서는 과연 민주당 문재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를 해가지고 많이 됐을 때 그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예.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똑똑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아시겠지만 이 폐렴 바이러스가 하도 기승을 부려가지고 정보 소통이 안 되고 안 됩니다. 예. 예배도 안 되고 예. 집회도 안 되고 예. 방송도 온통 그것만 뒤덮고 있으니까 선거 정보 자체가 없어요. 이게 참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방송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안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한 폐렴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거나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마치 문재인이가 이 폐렴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이가 통화를 하고 난 뒤에요. 네. 그 트럼프 측에서 전달하기를 한국의 그 우한 폐렴을 극복하는데 아주 놀라운 기술을 우리가 배우고 싶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저 미국에서 발표한 원문을 제가 못 봐서 이게 맞는지를 사실 의심스러워요. 네. 미국이 한국의 지금 우한 폐렴을 잘 극복한 사례도 아니고 네. 그리고 잘 극복한 뭐 기술 이런 운운했다고 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곧바로 어디로 갔냐면 한국의 뭐 제약회사 이 키트를 만드는 회사 이 우한 폐렴을 이 이제 이 측정하는 그래서 진단하는 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가지고 아 뭐 미국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선전 홍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한 폐렴을 진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한 폐렴을 막고 차단하고 그게 핵심은 중국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초기 방역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한 이 정부가 마치 뭔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신천지와 교회를 예배를 다 막고 있고 거기다가 또 뭐 이재명 씨는 그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그리고 한 가족이 4명이면 40만 원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돈을 살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바야흐로 배급제로 가고 있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배급 또는 무상복지에 점점 국민이 의존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그야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이미 들어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정책 가운데 상당 많은 정책들이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원해결이라든지 우리 체제가 변하고 있는 시스템의 이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지난 3월 6일 날 국회의원 148명의 개헌 발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선거가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또 더불어민주당 등등 해서 저기에 과반 이상을 몰아주게 되면 조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을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되면 우리 체제가 끝날 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요 트럼프하고 이 문재인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네네. 우리나라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특징, 이 주사변 정권의 특징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용, 악용이죠, 소위 말하면. 예, 예. 악용해 먹는 데는 세계 최고 선수권자들입니다. 예, 예. 이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매사를 자기의 목적에 맞춰서 잘 활용해요. 심지어는 뭐 요즘에 세월호 관계해가지고 그 세월호 천막 안에서 있었던 이상한 그런 네. 성행위 같은 거 이런 거 보셨죠? 저는 보고 기절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든지 그 정치적으로 자기 운동의 목적을 위해서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혁명 무죄니까. 네. 자기 혁명을 위해서 이런 걸 했다. 세월호 자체도 정당하게 피해를 받은 거니까 뭐 거기서 뭐 어떤 변태 성행위를 하든 뭐 어떤 집단 혼성을 하든 이건 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두꺼운 이 이념적인 낯짝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걸 지금 무시 못하고 그래서 트럼프하고도 했는 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전부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 진단 키트 이런 거는 매우 발달돼 있어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이 의료 부분은 거의 3분의 2가 경기도 다 했는데요. 네. 의료 장비, 기술, 진단 키트, 시약 뭐 이런 게 다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판교부터 시작해서 네.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이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우리나라 제조 기술은 세계 1위까지 가 있습니다. 연구 기술은 이런 거는 아직 낮은 게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뭐 세계 제1의 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 GE 아닙니까? 예. GE 같은 거는 세계 최고인데 이 연구소가 판교 씨 고맙습니다. 예, 판교 GE 연구소를 제가 도지사 할 때 네. 경기도 건물 6개 층을 전부 다 내줘가지고 유치를 하셨군요. 예,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30개 이상의 GE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 부회장이 왔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세계 다른 나라보다 어떠냐는 게 한국 연구원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 예. 첫째 젊은이들이 머리도 최고고 예. 학벌도 최고고 그리고 열정이 있고 팀워크가 최고고 그래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좋은 성과를 빨리빨리 잘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정말 좋은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M 뭐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바로바로 부품 납품을 해요. 네. 그래서 트럼프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단키트라든지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국도 부러워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문재인이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연구자, 대한민국의 제조업체, 대한민국의 기술, 대한민국 국민의 근면, 우수, 성실, 그리고 신속, 일치 단결하는 단결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나 여러 사람이 실제로 평가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한폐렴 바이러스도 국민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밀집된 국가에서 이렇게 내가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저는 전철을 두 번씩 갈아타고 출근하는데 전철을 이렇게 타고 보면은 젊은이들이 누구든지 마스크를 굉장히 잘 써요. 네. 정말 아주 그 공중도덕이나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저는 위기 극복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예, 예, 예. 문제는 이 문재인이가 문제지 국민과 과학기술, 제조, 우리 젊은이들 모든 부분에서 세계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 희망이 이 위기 때 더 빛을 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이걸 악용해가지고 또 주사파가 자기 세력 확장하고 또 4.15 총선에 부정선거 하는데 여기에 어떤 보호막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번 저 상황 전체를 보면서 조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우리 국민의 위대함, 또 뛰어남, 청년들 특히 이 영리함을 인정을 하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언론 지형과 우리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 많이 언론은 장악되어 있고 거짓 왜곡 편파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쉽게 그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선동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분별을 해보면 이게 아닌데 마치 과거에 광우병만 하더라도 그 뭐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내 송송 구멍이 난다고 하니까 중학생들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나는 죽기 싫어요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던 맞습니다. 또 효순이 미순 뭐 사건도 보면 뭐 미군의 사고로 일어난 사고였는데 그 바로 반미운동으로 일어나고 또 지금 뭐 대진년이라고 하는 이 청년단체들 이 단체들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했고 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이 3대 세습체제가 완전히 그 박정희와 박근혜도 세습체제인데 뭐가 다를 게 있냐 뭐 이렇게 선동된 걸 보고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식,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의식, 역사의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 대표님이 큰 정치를 하시면 새롭게 대한민국의 어떤 이념 지형과 가치 문제를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알려야 되겠다. 과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교육 현장 같은 것이 있어서 국민 전체에게 뭐 새마을 정신도 교육시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앞에 대통령들을 계속 부정하고 또 구속시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고 대부분 뭐 자살을 했거나 또는 감옥에 가거나 이런 불행한 사태를 겪고 있고 또 그러한 이념의 진공 상태에 지금 들어온 게 주사파들이 말하자면 계급투쟁론적인 이런 그 종북사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대표님은 이전에 젊었을 때부터 그 사상에 심취도 했고 그 가장 문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주사파를 척결하고 대한민국 곳곳에 만연돼 있는 이 자경화 사상 이게 지금 우리를 좀먹고 있는 우한 그 폐렴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정치적인 또는 대책이 아주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요 뉴스 보니까 예. 서울시 광장 운영 시민위원회가 박원순이가요. 네네. 6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허가해 준다. 있을 대체로 수리했다. 이래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야, 이거 뭐, 동성애는 이렇게 하고, 다 허락해주고, 예배는 법복에 다 탄압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당장에 지금 이거 뭐, 이거 안 되죠, 이거. 이거 전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저건 반 기독교적 행사고 반 인륜적인 행사 아닙니까? 동성애를 장려하는 저런 퀴어 축제라는 것을 가지고 마치 다양성을 인정해서 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과 여 성구별이 있는데 그걸 이 완전히 뒤집고 바꾸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저런 축제를 허가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예배 도중에 마이크를 들고 나서서 시장이라는 자가 뭐 감염법 예방 조치에 따라 뭐 이 집회를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반대하고 방해했던 저자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예배권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그런 퀴어 축제를 하게 했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박원순이든 문재인이든 또는 정세균이든 이재명이든 이런 자들이 내놓은 각가지 정책과 대책들은 자기 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고 어쩌면 이재명은 뭐 선거 대선의 행보로까지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자기들의 선거와 자기 판 결집을 위해서 이용하고 반대파들에게서는 온갖 구실을 갖다 대갖고 탄압하고 있는 이것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투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은 일제시대에 암울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 상황을 막아주고 저항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합니다. 지금 좌파들 보면 저는 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나 천주교인이 있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에 너무나 무지막지하고 뭐라 그럴까요? 저 옛날에 애굽의 바로왕처럼 그저 그냥 그 자기 반대되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어린애를 낳으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애는 살려주라 하는 식의 이러한 탄압을 하는 이런 이 지금 국가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데요. 그래서 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동성애 축제를 지금 5년 연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림픽도 연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도 이 연기되는 마당에 동성애 축제를 이렇게 허용한다. 광장을 빌려주겠다. 6월 12일부터 13일.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동성애 반대,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반연이네요. 그렇다는 네. 성명도 오늘 내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언론이 제대로 이거 세게 때려야 되는데 언론이 때리는 것은 오히려 정광훈 목사 때리고 또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때리고 또 광화문 연합 예배 때리고 제가 또 거기 가서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광기가 있다 이러면 저는 이게 성령을 느끼는 사람은 전부 광기로 묘사하는 이거는 동성애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 그 활딱 벗고 그 이상하게 같은 남성끼리 말이지 이렇게 이 더러운 짓을 하는데 이 에이즈 원인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에이즈 위험 국가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예. 에이즈 청정 국가를 에이즈 위험 국가로 만드는 그리고 이 에이즈가 얼마나 1년에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면서 국가에서 이걸 다 치료비를 물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하는 예. 언론.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교회는 다 말살식이고 동성애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제가 다시 언론을 말씀드리면 이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을 과거에 파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 같아. 따라서 이런 그 동성애 뭐 이런 잘못된 행사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을 왜 안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편이고 자기들의 뭐 인연과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면
크게 보도를 하고, 말하자면 동성애 축제 같은 거는 보도를 크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 집회, 말하자면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또는 기독교 단체가 집회를 하면 그걸 막 찍어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 또 동성애를 방해했다는, 동성애 행사를 방해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것은 언론에 의해서 쏟고 있다. 그만큼 언론이, 저는 이 언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건 군대보다 강하고 야당보다 강하고 핵무기보다 강한 것이 언론이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또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입법기관을 뽑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바로 언론을 통해서, 뭐 여론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여론을 보고 뭐 찍는데, 지금 언론들이 우한 폐렴 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중국 사람들을 막지 못했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잘 이거 관리하고 있더라 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래서 매일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에 이 우한 폐렴으로 문제가 있다는 문제점 지적보다는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신천지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고, 거기서 문재인 정권이 이 뭐 교회를 집회 금지한다 하는 것은 아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던 조국 관련 뉴스 등등 해서, 좀 선거 부정 의혹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뉴스는 다 묻어버리고, 지금 자기들이 이 폐렴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문재인의 리더십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방송 뭐 신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한 가운데서 박원순이라는 이런 전 토지를 공유화해야 된다. 예, 예. 주택도 공유화해야 된다는 이런 좌익 사상을 퍼뜨리는 대표적인 인사가 박원순 시장이고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네. 이들이 다시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까지 허용하는 이 광장 사용을 승인한다면 이건 뭐 바로 가서 끌어내려야죠.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연구 결과 나와있지만은 동성애로 인해서 90% 이상의 젊은이들의 그 에이즈가 발생하는 원인은, 예, 90% 이상이 전부 에이즈를, 동성애로 인한 것이다. 예. 에이즈가. 예. 이렇게 다 모든 우리나라 저 의사들이든지 대학 연구소 다 이렇게 확립이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결과인데, 이것을 허용해 가지고 우리 젊은이를 전부 동성애에 빠뜨리는 이 박원순 문재인, 이거는 좀 끌어내려야죠.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이게 그냥 문화구나, 어릴 때부터 이런 행사를 보고 자란 청소년들은 아 그냥 우리가 저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문화 가운데 하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뭐 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이상한 그림도 그리는 안 하고, 네, 뭐 사파도 그리는 안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에 대한 인식도 잘못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짚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 저는 크게 보면 종교계고 또 언론계인데, 지금 오늘 좀 댓글을 보면 조중동 뭐 데일리 등 해서 언론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네, 내용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정거원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 대형교회 목사님 안 오신다, 저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교인들 가운데는 이른바 진보도 있고 또 좌파도 있고 또 우파 진영도 있고 하니까, 특정 뭐 설교를 하다 보면 교인들 간의 갈등을 야기할 것 같으니까 아예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선 우리 교회 자체가 예배를 못 보게 되는 상황이고, 동성애를 통해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도 결국은 동성애 아닙니까? 그 조카 롯의 그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그걸 동성애자들이 범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는 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점, 이걸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 시민들 가운데는 흔히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좌파 진영 사람들이 이 온라인상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지금 청정지역이 없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청정지역인 교인들이 나서서
동성애 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좌파 정책 또는 주사파 세력들의 발호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발 좀 강조해 주시고 그런 설교도 해 주시고 우리 저 뜬금없는 뭐 뜬금없다기보다도 좀 이상적인 그런 그 설교보다는 현실적인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해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분별력을 갖고 사리 판단을 올바르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로 하실 말 많겠지만은, 뭐이 백악관에서 우리 한국의 진단 키트 요청을 안 했다. 아, 지원 그러셨습니까? 요청 언급을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문재인 정부의 하도 외교 전문가도 없고,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것도 좌익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해석해요. 그래서 북한 같은 데는 다 지옥인 줄 아는데 자기들은 지상에 낙원이 왔습니다. 지상에, 이거는 우리는 뭐 전혀 걱정 없는 낙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정신이 약간 좀 정상 아닌 질환자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도 그 전염이 돼가지고 사실 백악관에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발표를 막 해요. 그런 점에서는 저 확인을 좀더 해가지고. 과거에도 백악관에서 발표했거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과 전화 통화하고 난 뒤에 기사를 보면 미국 현지에서 발표하는 기사와 한국에서 발표하는 기사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하는 기사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쏙 빼고 유리한 것만 쏙 보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과거에 한번 아주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정권은 쇼를 잘하고 기획을 잘하고 탁현민유의 기획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도케 하는 그런 정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표님과 만나서 기독자유통일당에 저희가 힘이 닿는 대로 도움을 드리고 또 많은 기독교 교인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호소합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이 나서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백의종군 하시면서 또 우파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나서주신 김문수 대표님에게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시간에 잠깐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성창경TV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뭘좀 모자라지만 틈틈이 좀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좋아요 표시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들어가려고 이렇게 성창경 TV 유튜브에서 쳐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게 뭐 이런 게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못 찾더라도 그걸 이제 김문수 TV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성창경 위원장은 이미 다른 유튜브에 많이 나가서 이름을 성창경 치면은 바로 다른 유튜브에 과거에 나갔던 게 워낙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그 제일 끄트머리에 달리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TV에 들어오셔서 또 성장 치면 나온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 편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성창경 위원장한테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성창경 위원장은 평생을 KBS의 기자로 계셨기 때문에 또 공영노조 위원장 가장 공정한 방송을 할수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 KBS 악조건 속에서도 외롭게 투쟁하면서 이 KBS 안에 진실 보도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그만두셨다고 해서 또이 정당 쪽으로 오셨다고 해서 절대로 이 언론 방송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지금 언론은 그냥 언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플러스 사부라고 했잖아요. 저는 사부라고 하는데 이 중에 입법, 사법, 행정보다 더 중요한 언론이라고 봅니다. 언론은 매일매일 매시간마다 실시간으로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이 되어주는 것이 언론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은 입법, 행정, 사법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한시라도 소홀하게 하면은 바로 국민들 귀와 눈과 입이 멀게 된다. 그래서 꼭좀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성창경 위원장의 성창경 TV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김문숙 TV에도 절대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주말 또 주일날 저녁에 예. 대표님과 함께 또 좋은 대답을 나누고 어쨌든 지금은 비상시기 이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표님을 도와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이현 씨도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